자, 천천히 이제 시작할게요. 예, 계속 하세요. 수아, 손원장님 하셨던 거 해봐. 미안, 막히는 쪽을 위로 해서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됐네. 여기가 완전. 아, 어제 짬뽕을 드셨어요? 얼굴 가름해졌는데요? 다이어트 청정구역 있구나. 이제 좀 안정되셨나봐요. 회사가. 일요일로. 왜? 머리 맑아지고. 정리가 되셨어요. 그날 수업 듣고서는 느꼈던 게, 아, 내가 너무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려고, 아, 내가 오만하고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근데 그게 열정일 수도 있지. 잘하고 싶으니까. 아이, 지혜로우신데요. 선생님, 오늘 하신 거가 거기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 그거를 선생님을 위해서 수업을 이거로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어머니들이 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오래 하셔야죠.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접어서 손바닥에. 예. 예, 교호흡합니다. 천천히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막힌 쪽을 주먹 쥐어서 겨드랑이 안에 넣고, 막힌 쪽을 위로 해서 천천히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고요하게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교호흡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시고요. 최아 선생님, 그 실시간 되는지 봐주실래요? 응? 소리도 잘 나와요? 예. 네. 마이크 소리 나와요? 내쉬고. 자, 막힌 쪽을 주먹 쥐어서 겨드랑이 안에 넣으셨던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막힌 쪽을 위로 해서 머리를 저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눕습니다. 몸을 대고 누우세요. 요 앞에 미연 씨가 잘하니까 미연 씨 보면서 하세요. 성록님은 성록님 건강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성록님, 미연님 정도로 앞쪽으로 오실래요? 네, 그래서 보시고 하시게, 어머니가 보실 수 있게. 어머니 좀 더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좀 더, 선생님 좀 더 이쪽으로 가셔서 미연 씨, 네, 보실 수 있도록,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미연,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실래요? 좀 더 안.
엄청 많으신데. 응?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오늘 안 오셔가지고. 아니에요. 선생님, 더 이쪽. 다들 왜 그러시냐? 아니, 두 분 다 잘하세요. 겸손하시니까. 네. 편안하게. 태연아, 수영아, 덮어드릴까 봐. 문종이하고 현주 매트도 부탁드릴게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양손으로 양쪽 팔꿈치를 잡습니다. 다리는 골반복 정도로 벌리시고요. 태연아, 선생님 이제 정면을 향하게 해드릴까봐. 선생님 저를 보게.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셨다가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수영아, 어머니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드릴까봐. 발이 더 이렇게 머리가 나를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천천히 숨을 마셨다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말씀드리는 부위를 이완합니다. 이마를 이완합니다. 양쪽 눈을 이완합니다. 양쪽 뺨을 이완합니다. 코의 안쪽을 이완합니다. 턱을 이완합니다. 혓부리 안쪽을 이완합니다. 목을 이완합니다. 어깨를 이완합니다. 양쪽 팔을 이완합니다. 팔꿈치를 이완합니다. 손목을 이완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이완합니다. 손가락 끝을 이완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이완하고 손목을 이완합니다. 팔을 이완합니다. 팔꿈치를 이완합니다. 윗팔을 이완합니다. 겨드랑이 안쪽을 이완합니다. 가슴 앞쪽을 이완합니다. 명치를 이완합니다. 오장육부를 이완합니다. 골반을 이완합니다. 고관절을 이완합니다. 허벅지를 이완합니다. 무릎을 이완합니다. 정강이 뼈와 종아리를 이완합니다. 발목을 이완합니다. 발바닥과 발등을 이완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등을 대고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선생님들도 위에 덮으세요.
이마를 이완합니다. 눈썹을 이완합니다. 눈꼬리를 이완합니다. 검은 눈동자 안쪽에 조리개를 집중합니다. 검은 눈동자를 이완합니다. 양쪽 뺨을 이완합니다. 코의 안쪽을 이완합니다. 이완의 느낌이 없을 때는 그저 힘을 뺍니다. 인중을 이완합니다. 입술을 이완합니다. 혀 안쪽을 이완합니다. 혀뿌리 쪽을 이완합니다. 턱을 이완합니다. 목을 이완합니다. 쇄골을 이완합니다. 어깨를 이완합니다. 양쪽 팔을 이완합니다. 팔꿈치를 이완합니다. 손목을 이완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이완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합니다. 손끝을 이완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이완합니다. 손목을 이완합니다. 아래팔을 이완합니다. 팔꿈치를 이완합니다. 윗팔을 이완합니다. 겨드랑이 안쪽을 이완합니다. 가슴 앞쪽을 이완합니다. 명치를 이완합니다. 늑골 사이사이를 이완합니다. 골반을 이완합니다. 고관절을 이완합니다. 허벅지를 이완합니다. 무릎을 이완합니다. 정강이 뼈와 종아리를 이완합니다. 발목을 이완합니다. 발바닥과 발등을 이완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합니다. 발끝을 이완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시자마자 엎드려서 호흡하시고 지금처럼 누워서 명상 자세로 삶 전체를 점검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행복하고 평화롭고 나로 인해 주변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든 깨달은 성자분들과 지혜로운 분들이 말씀하셨던 베풀고 나누는 것을 숨 쉬듯이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봅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셨다가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고요하게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사람이 순수해지는 것은 교리에 의해서도 학문에 의해서나 지식이나 도덕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교리가 없이 학문이나 지식 없이 계율과 도덕을 무시함으로써 순수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긍정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며 어떤 것도 고집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말고 조용히 가야 하며 생존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적인 평화의 길입니다. 수단이 팠다.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를 초월합니다. 헛된 삶으로 이끄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무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집착을 여의고 애써 노력하며 피안에 이른 사람은 목숨을 다한 것에 만족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처럼 진리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여
세상에 대해 아무런 아쉬움도 없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불타오르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사람처럼 아함경. 범부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마음 양쪽을 둘 다 뛰어넘는 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현실에만 맹종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과 같으며 마음만을 고집하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깥 현실과 안의 마음이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만 집착하면 양쪽 모두가 병이 됩니다. 선과 귀감.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해야 합니다.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법구경. 선악의 결과는 메아리와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업을 지어 괴로움을 불러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니건자경. 목숨은 짧고 짧으니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봐야 합니다. 수행 본기경. 마음은 번개와 같아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순간순간 소멸합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뜻밖의 연기로 더럽혀집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않고 시시각각 움직입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 온갖 모양을 그려냅니다. 보적경. 들고 나는 숨의 흐름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마음의 흐름을 인지하고 잘 조절한다는 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지금처럼 누워서 편안하게 긴장을 풀면서 한 2분이나 3분 정도 집중해 보셔도 좋고요. 좀 더 오랫동안 숨의 숫자를 세면서 집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동작은 주무시기 전후에 일어나실 때, 주무실 때 잘 살살 움직이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동작이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저를 보면서 눈을 돌려서 편하게 보면서 하세요.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쭉 늘립니다. 크게 기지개 켭니다. 아픔도 트름도 다 하시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최대한 쭉 늘리세요. 기지개 켭니다. 최대한 뼈 마디가 완전히 쭉 더더더더 모든 마디가 쭉 늘어나게 합니다. 오른무릎 구부렸다가 툭 떨고 쉬고요. 왼무릎 구부리고 툭 떨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머니 이거 많이 하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양팔을 좌우로 펼치시고요. 마시면서 오른무릎이 90도 되게 해서 오른쪽으로 내렸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시선을 오른손 보세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잡고 혀 아래 눈 위요. 선생님은 혀 아래 눈 위에 숨 이거 많이 신경 쓰세요.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왼무릎 구부리시고요. 왼무릎이 왼쪽 바닥에 닿게 했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왼무릎을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왼무릎 잡고 왼손 보세요. 혀 아래 눈 위에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내립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무릎 잡고 바깥으로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반대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안쪽으로 세 번씩 돌립니다. 둘, 셋. 양 무릎을 붙입니다. 무릎을 잡고 꼬리뼈 살짝 들어서 뒤꿈치로 엉덩이를 치세요. 툭툭툭툭, 툭툭툭툭. 하나, 둘, 셋, 넷. 뒤꿈치를 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무릎을 벌려서 하나. 선생님하고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요거 지금 누워서 하는 거를 매일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아홉, 열. 자,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깍지 껴서 발목을 잡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 들어서 저 뒤에 보세요.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오른손으로 오른무릎 뒤를 잡고요.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 드시고 다리를 어정쩡하게 핍니다. 마시면서 툭 떨굽니다. 반대로 합니다. 반대쪽 깍지 껴서 잡고 숨을 마시면서 상체 드시고요. 자, 왼손으로 발목 잡고 무릎 잡고 최대한 당기세요. 어정쩡하게 당겼다가 마시면서 툭 떨굽니다. 양 무릎을 구부립니다.